이제 점점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죠. 이런 가을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커피가 한 잔이 있습니다. 날씨가 차가워짐에 따라서 이 가을은 우리에게 따뜻한 커피를 더욱 많이 허락해주는 편인데요. 이런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커피를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커피를 마실 때면 마치 제가 꼭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. 수많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신감이 넘치고 그냥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성취한 사람?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하는 커피입니다. 바로 과테말라라는 나라의 커피인데요. 이 커피는 로스팅도 딱 중간 정도로 볶아서 마시는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. 중간 정도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?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중간 정도로 볶았다고 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신맛이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이 신맛이라는 건 굉장히 재밌는 게 바디감과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. 로스팅을 많이 하면 바디가 세지고 바디가 세지는 만큼 신맛이 약해지는 것이죠. 반대로 커피를 약하게 볶으면 바디는 약해질 수도 있고 산미는 세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커피는 워낙 즐길 거리가 많다 보니까 중간 정도로 볶아서 마시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가격이 그렇게 싼 커피는 아니지만 이 커피의 바디감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. 이런 커피 한 잔을 입안에 넣고 혀를 굴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지고 그리운 순간들이 오실 겁니다. 이 과테말라 커피를 추출할 때는 비율을 굉장히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. 1대 14 정도의 비율로 추출을 할 건데 원두를 18g 쓰면 총 사용되는 물을 250g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산미와 바디를 동시에 강조하기 위해서 물 온도도 90도 정도, 평소에 사용하는 온도보다 조금 더 약한 온도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. 이 커피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. 화려하지 않지만 강력한 맛들, 내공 그런 것들이 있는 커피죠. 바로 과테말라 에르네르토 농장의 파카마라 품종 커피입니다. 파카마라 품종은 정말 큰 크기를 가진 커피 품종인데요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커피인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티피카라고 하는 품종, 그 품종에서 갈라져 나온 커피가 바로 마라고치페라는 품종입니다. 코끼리콩이라고도 불리고요. 이 코끼리콩이라 불리는 마라고치페가 이 파카마라 품종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파카마라는 품종도 엄청 크기가 큽니다. 그래서 커피를 그냥 즐기시는 분들도 원두를 보고 이거 파카마라 품종 아닌가?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눈에도 보일 만큼 다르죠. 그런 마라고치페의 품종과 엘살바도르에는 파카스라는 농장이 있습니다. 굉장히 재밌게도 커피 품종 이름에 이 파카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. 바로 그 농장에서 이 품종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. 보본의 한 계열인 파카스, 그리고 티피카의 한 계열인 마라고치페. 이 두 가지 품종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파카마라가 된 것입니다. 정말 재밌는 건 이 품종이 딱 이 농장에서만 굉장히 특별한 맛을 보인다는 것이죠. 이 품종이 다른 나라에, 다른 농장에 심어진다고 해도 똑같은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농장의 파카마라 품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고 아주 희소한 커피가 되었습니다. 제가 이 농장 커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나라의 파카마라 커피를 먹어보지만 절대 비교 불가입니다. 그리고 이 커피의 매력 포인트 중에서 하나는 매년 똑같은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것이죠. 보통 어떤 농장의 커피는 그 해에 마시면 내년에는 조금 맛이 없다거나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면서 사라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에르네르토 농장은 10년이 지나도록 매년 똑같은 퀄리티의 커피를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농장주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우리 커피 어차피 맛이 똑같은데 샘플링을 할 필요도 없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. 만약 다른 농장주가 이런 얘기 했으면 아 정말 교만하다, 저렇게 가다가 언젠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에르네르토는 그런 말을 해도 될 만큼 증명해온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. 세월이 지나도 늘 똑같은 맛을 내는 변함없는 커피, 바로 그게 과테말라 에르네르토 파카마라 워시드고요. 그렇기에 이 커피 한 잔의 가치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. 아쉽게도 블랙로드에서는 일주일 만에 이 커피가 솔드아웃 되어서 이제는 맛보실 수가 없지만 우리는 내년 가을에 다시 이 커피를 만나볼 수가 있을 겁니다.